올라오시면 시작할게. 이제 올라오실 거라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오늘 녹색정의당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중단 촉구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정의당 의료돌봄본부 본부장입니다. 의사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미 3대 해법을 중재안으로 했습니다. 3대 해법 중 첫 번째는 의사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나 공론화 설치입니다. 의사 인력 확충 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국민 참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세 가지 안을 토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민 참여단 투표, 대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둘째는 지역 공공의대 신설, 70개 공공병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로 비급여 해소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돈 대고 인기 있는 분야와 수도권 썰림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대로 된 지역 공공병원이 있어야 의사들이 지방에 갈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이 언제나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현대적인 70개 공공병원을 세워야 합니다.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전공의가 일을 놓으면 병원이 마비되는 왜곡된 의료 현장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과 일본처럼 10%로 낮추고 전임의와 교수 채용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는 무책임한 의사 집단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집단 진료 거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환자 생명이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보장된 분명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3대 해법을 가지고 녹색정의당은 어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마다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촛불문화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분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녹색정의당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함께 공동 주최합니다. 참석하신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다발골수종 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안선영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명정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폐암한우회 김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췌장암우회 변인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루게릭연맹의 김태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루게릭 연맹회 이기남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다발 골수종 한우회 서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해 주신 강은미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발하고 수사하면서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도 한치의 양보할 바가 없어 보입니다. 환자를 볼모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환자들과 병원에 남아있는 노동자 모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시간조차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해결 방법을 찾는 건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전공의 여러분, 곁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목숨을 하루하루 내어가며 여러분의 치료를 간곡히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에 남아서 탈진 위기에 다다르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에게도 요구합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공지역의사 증원 방안 없는 일방적 2,000명 증원안으로는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시민들의 불안과 극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지낼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다른 이유도 아닌 오직 환자만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김성주입니다. 중증 환자들은 총각을 낮추는 치료와 스케줄을 소화해낸다고 해도 그 완치와 생명보장을 장담할 수 없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있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소식, 그 자체가 수술과 항암 등을 복전해 두고 있는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대안도 없는 의료 공백 현실이 참담함과 좌절감으로 다가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의사들이 환자들을 방치하고 병원을 떠나는 이 의료 대란 사태가 정년 대외적으로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계의 혼란스러운 상황만 보아도 우리 의료계의 허약함과 구조적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의료계만 이 사실을 부정하며 집단 행동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환자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의사들을 달랜다는 명분으로 위원회 소지가 있는 의사특혜법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동안 의대 증원에 대한 강한 의지는 국민들과
환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뒤로는 의료계의 수건 사업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환자들은 2002년 전공의 파업 때 환자들의 피해만으로도 충분히 인내하였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정부가 이 사태를 국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방임입니다. 의사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과 환자들이 원치 않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의료인은 본 기자회견을 통하여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경청하고 현안을 논의하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명정호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님은 1946년생으로 현재 여명 3개월 진단을 받으시고 호스피스 진료를 받고 계셔 낭독으로 이를 대신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25년간 암 환자로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큰 혜택을 받고 잘 훈련된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삶의 막바지에서 힘없는 환자들을 볼모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를 바라보며 정부와 의료진에게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전공의분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라고 한 제네바 선언을 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와 조건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환자들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존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한 직업 선택권이나 근무 조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의사로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의협 관계자분들께 고합니다. 저는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님의 담화를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계의 원로로서 어찌 젊은 전공의들에게 직업 선택권을 환자의 생존권과 같은 선상으로 비유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현업을 영위하는 의료계에서 정부와 협상할 사안들을 환자들을 볼모로 젊은 전공의들을 앞세우고 조종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조금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들은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지금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건의드립니다. 2020년 4년 전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의사들의 파업을 겪고서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충분한 소통과 협상이 부족했음이 명확한데 엄정 대응을 촉구하기보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협과 전공의들을 품고 모든 조건을 포함한 완전한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전공의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힘없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볼모가 되는 후진국의 형태가 다시는 거듭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의사들의 병원을 이탈하는 비상사태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의사 면허를 개방하여 필요한 의료 전문 인력을 조속히 충원 바랍니다. 대학 증원의 정원에 따른 교육기관 공백의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지역 및 진료 과목 및 필수 의사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사 면허의 한시적, 제한적 개방을 건의합니다. 건의하는 의사 면허 개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국가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정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한시적 또는 제한적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둘째, 진료 과목별 소요 인원을 고려하여 취업 또는 근무 지역을 명시한 제한적, 한시적 면허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셋째, 외국 의사들의 국내 관습과 언어적 문제를 고려하여 진료와 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를 선발하고 외국 의사들의 취업 및 개업에 의무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 암환자 권익협의회 이사 명정호 대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루게릭 연맹의 김태현 회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병의 종류가 1248가지 국가관리 대상군이 존재하나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도 의사 집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희귀난치병 중증 질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의료 대란을 일으켜 국가를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본인들의 자아자찬으로 최고의 지식을 갖춘 엘리트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공부하고 임상연구와 논문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되고 노벨 의학상에 도전해야 할 지식을 갖춘 의사 집단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겁박하는 데에 머리를 사용한다면 의학과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한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집단으로 국가를 위기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적군이 나의 가족을 총으로 쏴 몰살시켰어도 적군이 부상을 당하면 적군이고 나의 원수이지만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 나이팅게일 정신입니다. 이번 의료대란을 주도하는 의사 집단을 보면서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폭력배는 조폭 두목, 행동대장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대란의 두목은 대학병원 교수이고 행동대장은 인턴 레지던트이고 조직원은 의대생이며 단계별로 집단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 다단계 조직과 같습니다. K컬처 문화예술 세계 최고의 탑이 되었고 OECD 경제지표는 세계 2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후진국형이고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 연일 김정은 전쟁 협박 대내외적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인 의사분들은 진심으로 권고드립니다. 제발 나이팅게일 정신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입각하여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중증 질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면 전공의들이 하는 일을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게 의료법을 수정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의사들은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를 개방하여 해외 의사들을 도입하여 의료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본분에 맞게 병원으로 돌아오십시오. 현재 이 시간에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연명하면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꿈꾸며 살기 위해서 방울버둥 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귀 난치질환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모두 함께하는 세상 한국누계리연맹 회장 김태현. 네, 다음은 한국 다발 골수종 환우의 서진무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다발 골수종 환우의 회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대독으로 입장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병원을 떠난 지 오늘이 어느덧 열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명을 의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에 맡기는 환자들에게 전공의 선생님들은 어떤 의사로 남고 싶으신가요? 당장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바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가족, 친척,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병원뿐이며 병원을 떠나 그 어디에서도 수술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술실의 주인은 바로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전공의 선생님 여러분, 부디 병원으로 여러분의 자리로 복귀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의 떨리는 두 손을 잡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지금 사태는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은 너무나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공의 선생님들의 진정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대 때문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공의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환자분들도 환영할 것이고, 하지만 그 현실은 어떤가요? 전공의 선생님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 문제, 진료 과목별 대학병원 내 보험 수가 문제 등 많은 요구 조건 등이 있을 것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공의 선생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강대강으로 대립하지 말아주세요. 좀 더 서로 열린 마음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호받고 건강해야 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환자들의 여명을, 희망을 저 버리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